불이 나는 제목방. 안녕하세요. 소리난 책방 배작가입니다. 탐정 안강산이 화요일 날 10시 45분에 최초 공개이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시내 변두리로 이사한 용준 가족은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헐값으로 집이 나온 까닭에 그들이 급하게 이사한 변두리 집은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이었는데요. 자꾸 대문에 빨간 게 묻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준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 보면 늘 그게 묻어 있어서 찝찝했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피였습니다.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하냐? 용준은 경찰에도 신고하고 경고 벽지도 붙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용준뿐만 아니라 그의 와이프 그리고 아들 딸까지 모두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 용준은 대문 앞에 CCTV를 달기에 이르렀죠. 이렇게 하면 어떤 녀석이 이상한 짓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겠지? 용준은 CCTV를 단 지 3일째 되는 날 그것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들러붙어 CCTV 내용을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했죠. 어? 이거 뭐지? CCTV 화면이 재생될수록 가족들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왜 저 새벽에 모두 대문 앞으로 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 저거 뭔가가 우리에게 오는 것 같은데? 용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용준 네 가족 넷이 잠옷을 입은 채로 철문에 서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가 분명한 투명한 물체가 다가와 그들의 피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몽유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자다가 대문까지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껏 피를 빨아간 그 존재는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용준은 잽싸게 자신의 팔과 몸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국은 없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정체 모를 투명한 것은 밤마다 가족들을 대문 앞으로 홀려서 피를 가져가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던 용준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알려봐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테니까요.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준의 가족에게 기이한 짓을 한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고요. 지하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초이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막차를 타러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플랫폼으로 나섰는데 평소 못 봤던 스타일의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응? 촌스럽게 웬 빨간색이지? 초이는 툴툴거리며 전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앉아 졸기 시작했죠. 한참을 졸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상한 역에 정차해 있었어요. 늘 다니던 길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정차역이었습니다. 어? 여기 어디지? 고개를 돌려 바깥을 보니 마차역이라고 써있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네. 마차역? 우리 집이 마지막 정거장인데 거기까지 마차역이라는 곳은 없는데. 초이가 다시 출발하는 전동차 안에서 어쩔 줄 몰랐는데 한 남자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나? 남자는 까만 옷을 입고 눈이 유독 반짝이는 불길한 느낌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하철을 잘못 탄 것 같아서요. 마차역이라는 곳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이쿠. 그렇구만. 이거 큰일이네. 남자는 안타깝다는 듯 초이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이제 다음 역이
마지막 역이거든. 내리려면 마차역에서 내렸어야 하는데. 쯧쯧. 다음 역이 어딘데요? 초유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음 역은 염라역이야. 저승이란 뜻이지.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제자리로 가버렸고 초희는 밀려오는 불안감에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꿈인가? 분명 꿈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초희의 귀에 염라역 도착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본 전동차는 염라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탑승하신 망자분들은 왼쪽 문으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저승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전동차 문이 열렸고 초희는 나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휘리릭 저승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김철호 형사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0여 년간 쫓아다니던 범인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원을 통해 한 집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가족을 무참히 죽인 범인이 야산의 한 폐가에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그의 가슴은 떨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잡고 말 것이다. 김철호 형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파트너인 이우정 형사와 폐가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김 형사님 말씀은 범인이 다른 일을 꾸미기 위해 그 폐가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 정보원 말에 의하면 예전에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범인은 아마도 또 다른 범죄 행각을 벌일 작정인 듯 했습니다. 김철호 형사는 꼭 범인 서영철을 잡아 10년 전 사건뿐만 아니라 여죄도 추궁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철호 형사는 이우정과 함께 폐가가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조금 산을 올라갔는데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 이건 아이는 못 속이겠는걸? 힘드네. 하, 선배님,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폐가 보통 폐가가 아니던데요? 김철호는 의아한 눈으로 이우정을 바라봤고 이우정 형사는 그 폐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흉가래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폐가 지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곳에 저주가 서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영혼이 제멋대로 본인 몸에서 벗어나 떠다니는 곳이래요. 김철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우정을 쏘아봤습니다. 자네, 그 말 형사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김철호는 후배 형사이자 파트너인 이우정을 나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는 지옥불에 뛰어 들어가서라도 범인을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김철호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땀을 꽤나 흘리고 나서야 김철호와 이우정은 폐가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팀 다른 인원들도 데리고 올걸 그랬나요? 안 돼. 범인 서영철이 눈치가 빨라서 도망간다고. 김철호는 이우정과 함께 근처 숲에 숨어서 범인 서영철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영철이 혼자서 폐가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우정이 움직이려고 하자 김철호 형사가 막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공범이 나타날 거 아닌가. 잠시 후 김철호의 말대로 공범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나는 서영철을 맡을 테니까 이 형사는 공범을 맡아 할 수 있겠어? 걱정 마십시오. 이우정은 자신만만했고 그의 실력을 아는 김철호도 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가며 폐가로 진입했고 범인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서영철, 넌 끝났어. 김철호와 이우정이 빠르게 서영철과 그 공범을 잡았습니다. 이우정이 먼저 공범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고 김철호가 반항이 심한 서영철을 끌고 가는데 갑자기 녀석이 몸을 틀어 폐가 안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수갑을 찬 상태였지만 걸음은 매우 빨랐습니다. 네가 도망가봐야 도가래든 쥐지. 김철호는 정신없이 서영철을 따라갔고 서영철은 폐가의 금기구역인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김철호 형사는 애초부터 흉가니 저주니 이런 것은 신경 쓰지도 않았기에 정신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영철이 지하실의 막다른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흠흠,
서영철, 넌 이제 끝이다. 김철호가 여유롭게 다가서는데 서영철은 믿는 구석이 있는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 김형사님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시는구만. 웬만하면 날 안 만지는 게 좋을걸? 제 운명대로 살고 싶다면? 무슨 헛소린가. 김철호는 서영철을 바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그의 허리와 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김철호 형사와 범인 서영철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두 시간 후 김철호 형사가 서영철을 경찰서에 데려왔습니다. 아, 선배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좀 일이 있었어. 김철호는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서영철이 이상했어요. 야, 우정아. 내가 김철호야, 우정아. 사실 형사 김철호와 범인 서영철은 저주 걸린 폐가 지하에서 서로의 영혼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범인 서영철은 지하로 내려가면 서로의 영혼이 바뀐다는 걸 미리 알고 그것으로 도망을 쳤고 마침내 뜻을 이루었습니다. 어차피 범죄자로 모습이 바뀐 김철호 형사의 말은 아무도 믿어줄 리 없으니까 말이죠. 완벽하게 형사로 변신한 범죄자 서영철은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하고 네 번째 이야기는 돌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고요. 아주 오래전 삼촌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삼촌이 살던 본가 쪽 마을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설이나 괴담처럼 들었지만 삼촌이 살던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아직도 믿는다고 합니다. 때는 1970년대, 그때는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땅한 농기구도 없고 그저 사람의 손에 의지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살던 마을에는 혼자 사는 이석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홀 어머니와 같이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그곳에서 살면서 작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성격이 좋아서 늘 웃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석필은 장에 가기 위해 와우산이라는 곳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산은 바람이 많이 불기로 유명한 산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풍이 들이닥쳐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석필이 말이죠. 보통의 바람이 아니라 거의 사람을 잡아먹을 듯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석필은 절벽으로 떨어질 위기까지 처했는데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났지만 결국 산 비탈에서 굴러 병원까지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건 다행이었지만 다리가 다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런데 인생사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우연찮게도 석필은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필을 축하해주면서도 뒤로는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제 주제에 그렇게 곱고 심성이 고운 여자가 말이나 돼? 간호사도 그만두고 이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석필도 마을 사람들이 뒷말을 하는 걸 알았지만 그저 질투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석필은 결혼한 와이프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했고 인생이 제대로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 와이프가 아팠고 그는 밤이라 택시도 없는 상황이라 급한 마음에 와이프를 업고 와우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와우산은 석필이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졌던 그 산이었죠. 그런데 지난번 석필이 떨어질 뻔했던 절벽 근처에서 다시 돌풍이 불었고 석필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와이프와 함께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삼촌이 살던 마을에는 바람이 불 때면 부부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오랫동안 들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이 맺힌 채로 죽은 석필과 그의 부인의 흐느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몇 년 동안 계속되다가 한 스님이 마을에 찾아와 제사를 지낸 후부터는 잠잠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석필 혼자만 죽이려 했던 바람의 신이 마음을 바꿔 둘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고요. 히치하이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너무 빨리 내려 길을 잃은 것이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어서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밤이라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난감한 마음에 터덕터덕 길을 걷는데 자동차 한 대가 우리 옆에 와서 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창문이 열리고 왠지 어두워 보이는 얼굴을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왠지 힘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목소리에 악의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양양궁까지 가려면 한참을 더 가야 하는데 일단 우리 집까지 갑시다. 배도 고프실 텐데. 우리가 자동차에 타자 남자는 제법 쾌활하게 굴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별일 있겠냐 싶어 그 남자의 차를 타고 그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였던 여자친구 혜정도 제법 담력도 있고 기세가 있어 큰 걱정 없이 따라오는 눈치였습니다. 그 남자의 집은 오두막 스타일이었는데요. 작은 마당이 있고 집은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걱정과는 달리 남자는 별 이상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방까지 내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구나. 그러게 다행이다. 완전히 헤맬 뻔했는데. 우리는 여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고 다음날 아침에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찾았는데 주인 남자는 집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 보니 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느슨해 보이는 목걸이가 그는 힘들었는지 계속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내 옆에 있던 혜정이는 이상하다 싶었는지 그 목걸이를 그의 목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콕! 남자는 이제야 숨을 쉬겠다는 듯 숨을 몰아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툭툭 털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 봤군요. 우영 씨 몸에서 기운이 보인다 생각했어요. 저와 여자친구 혜정은 어리둥절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기운이요? 나를 울고 매는 저 목걸이를 떼어줄 수 있는 기운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맸는데 어젯밤 길에서 당신을 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목걸이를 떼준 사람은 제 여자친구 혜정이었지만 이분은 제게서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오래전 한 무당의 저주에 걸려 목걸이에 의해 목이 졸렸는데 이제야 저와 혜정 덕분에 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기운을 가졌는데요? 라고 물어보니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자는 기분 좋게 웃으며 우리에게 대접을 극진히 해주었고 저와 혜정이는 그 집에서 잘 쉬다가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양남군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에게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정이가 갑자기 목을 잡고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어? 왜 그래? 혜정은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저는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저의 목도 아파왔었기 때문이죠. 저까지 기절했지만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고 혜정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혜정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그녀의 죽음이 우리를 차에 실어준 그 남자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목을 잡고 쓰러지는 모습하고 혜정이가 죽던 모습하고 똑같이 닮았어. 하지만 나는 그 오두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도 그 오두막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주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혜정에게 저주를 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제 머리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혜정에게 저주를 걸었지만 저는 운 좋게도 그 저주에서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혜정은 죽음까지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혜정은 죽고 없으니까요.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고요. 장난감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피규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동차 피규어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규어나 장난감의 문외 아닌 제 눈에도 그것은 꽤나 비싸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가격을 물으니 그는 누군가 헐값에 자동차 피규어를 팔아서 얼른 사가지고 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득이라는 것이었죠. 안 사면 더 이득일 텐데 말이죠. 아무튼 남편은 그 장난감을 TV 장식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장난감이나 피규어도 그렇지만 물건을 드린 며칠은 참 지극정성으로 그것을 살피고 옆에 두기도 합니다. 이번에 산 자동차 장난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이제 잔소리하기도 지쳐 남편의 행동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어 피규어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급 자동차의 시동 소리 같은 게 계속해서 들리는 거였습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 소리는 꽤나 컸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바로 거실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TV 장식장 위에 있던 자동차가 거실을 저절로 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왜 제 멋대로 움직여? 소리는 왜 이렇게 크고? 남편도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조심히 자동차 쪽으로 걸어가 그것을 살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동차는 제 멋대로 남편 주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 벼룩시장에서 샀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싫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저기 TV 장식장에서 내려온 거지? 누군가 리모컨으로 멀리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저를 돌아보며 활짝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장난감 자동차의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이 활짝 열렸고 운전석에 있던 작은 인형이 밖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멋들 하세요. 타지 않고 어서 타요. 저는 그 기이한 인형의 말을 듣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그 기이한 인형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덩치가 큰데 자동차에 태울 수 있다고? 물론입니다. 인형 운전사는 갑자기 남편에게 날아오르더니 남편의 목을 움켜잡고 자동차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 속에 우겨놓았죠. 저는 저도 모르게 안 돼 하고 소리를 쳤지만 그 인형 녀석은 신경 쓰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벽 속을 뚫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는데 아무리 바라봐도 자동차도 남편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남편을 죽여서 어딘가에 매장했다는 의심을 사고 말았죠. 제가 아무리 그 장난감 자동차를 말해도 형사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 이상으로 형을 죽이려고 한다고 다그치기만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장난감 자동차가 남편을 데려갔다고 말하는 이 여자의 증언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꾸며낸 거짓일까요? 네,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한 이야기들을 다 들려드렸고요. 아마도 2주 후에 또 여러분들 뵙게 될 텐데 2주 후에는 좀 지금보다 훨씬 날씨가 시원해서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년 책방 라이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 네, 막바지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 모두 유의해 주시고요. 네, 모두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년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